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장 해석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개후거자는 유소 개어 전거이라. 경계할 개자지요. 후거자가 즉 뒤에 있는 수레가 경계하는 것은 유소 개어 전거이라. 앞수레에서 경계할 바를 둘 뿐이다. 앞에 가는 수레가, 요즘 말로 말하면 앞에 가는 자동차가 엎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2번 보겠습니다. 매유 홍백하니 미지 하자 미승이라. 매화 매자네요. 붉을 홍 흰백. 매유 홍백. 매화 꽃이지요. 매화 꽃은 붉은 매화, 홍매화가 있고 백매화가 있지요. 그래서 매유 홍백하니 매화에는 붉은 것과 흰 것이 있으니 미지 하자 미승이라. 미지는 알지 못하겠다. 하자 어느 것, 여기 자자는 겉자잖아요. 어느 것이 위승, 승자는 이길 승자라기보다는 나을 승, 될 위자니까 나음이 되다. 전체 해석하면 어느 것이 나음이 되는지를 알지 못할 뿐이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홍매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백매화를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3번 보시겠습니다. 지, 추, 이, 불, 황, 낙, 자, 는, 송, 이, 축, 이라. 이를 지 자고 가을 추 자죠. 지, 추 하면 가을에 이르다. 가을이 되다. 가을에 이르러 불황낙자, 불황자, 불낙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누루황자니까 노랗지 않은 것, 또는 불낙자, 떨어지지 않는 것. 다시 묶어서 해석을 해보면 불황낙자, 노랗게 단풍이 들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거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지추의 불황낙자는 가을에 이르러서도 노랗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송이, 죽이, 여기 쓰인 이자는 끝에 한 번만 써도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 쓴 거네요. 소나무와 대나무일 뿐이다. 4번 보겠습니다. 선지 소이 유풍은 이기 휘지야 일세라. 선자는 부채 선자고요. 휘자는 붙이다, 휘두르다 라는 뜻이네요. 선지 소이 유풍. 소이 유풍은 바람을 두게 되는 까닭은, 이렇게 되니까 선지 소이 유풍은 부채가 바람을 두는 까닭은 이기 휘지 얄세라. 그것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써 이자는 까닭이, 때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봉지 가, 접지 무, 즉기 소장이. 토를 달면 봉지 가와 접지 무는 즉기 소장이라. 봉지 가, 벌봉자, 접은 나비접자지요. 벌이 노래하고 나비가 춤을 추는 것은 곧 즉자니까 곧 그 소장이,
장은 장점, 장점인 바일 뿐이다. 여기까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후거자는 유소개여 전거이람 매유 홍백하니 미지하자 미승이람 지추이 불황낙자는 송이죽이람 선지소이유풍은 이기휘지알세라 봉지가와 접지무는 즉히수장이라. 감사합니다.